어디로 오실갑시오? 삼정병 명월관이라옵시오? 예. 어서 탑시오. 예. 자 갑니다. 찌릉찌릉 갑니다요. 찌릉찌릉 갑니다요. 찌릉찌릉 갑니다. 아저씨? 예? 아저씨는 혼자시라면서요? 혼자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네, 고운 가방 하나 중매할까요? 아이고, 이럽시다. 적적하지도 않으세요? 사람 사는 게 다 제 멋에 사는 거 아니겠어? 혼자 사는 것도 다 제 재미가 있다오. 어머, 그러세요? 도아야, 도아야, 도아야. 도아야. 너 왜 또 우는 거니? 남학생들한테 또 놀림이라도 받은 게구나? 찌링이라고. 그래서 우는 거야? 나 이제 학교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당장 내일부터 그만둘까 봐. 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될 걸 가지고선. 이 바보야, 걔들이 널 놀리는 건 네가 인력 꺾은 딸이래서가 아니야. 네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려는 수작들이지. 아니야. 나도 너처럼 기생학교나 다닐까 봐. 그게 차라리 속 편할 것 같아. 너 날 놀리는 거니? 아니야. 넌 내가 놀림당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거 사. 누군 건번에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줄 아니? 너야말로 내 처질 몰라서 그래. 그깟 남학생들한테 인력 꺾은 딸이란 놀림 받는 게 뭐 어때서.
난 그런 놀림 당하더라도 너처럼 한번 여학교 교복 입어보는 게 소원이다. 연실아, 네 사정 몰라서 그런 소리 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바보야, 기생이 되는 것도 좋지만 너희 아버지 고생고생하며 너 공부시켜서 꼭 의사 만들려는 건 어떡하고. 그래서 더 속상해서 이러는 거지 뭐니. 도아야, 우리 나가자. 나가서 이난영이 노래도 듣고 악극도 보고. 응? 자, 어서 나가자. 그럴까? 그래. 자, 어서 옷이나 갈아입어. 아마 넌 따라오지도 못할까? 얘가 바이에 이난영의 노래 나오잖니. 정말? 너 한번 따라해봐. 응? 한번 불러봐. 어? 너 잘 부르잖아. 한번 해봐. 남자 정말 멋있지? 허신이? 아이, 왜 그 서양 춤을 잘 추든 키가 느슨한 남자 말이야. 어. 오늘 공연한 아마추어 협회에서 가장 유망한 배우래. 춤뿐이 아니고 연기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지 뭐니? 그래? 그뿐인 줄 아니?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배우인 것 같아도 극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정말? 그럼 정말이지 않고. 어머, 어쩜. 아니,
근데 넌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니? 다 아는 수가 있지. 아무튼 그냥 악극단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 아, 나도 건번에 나가서 기생 수업하는 거 때려치우고 서양춤을 배워서 그 사람하고 같이 극장에서 춤 한번 춰봤으면. 도화야, 가자. 응, 그래. 준심이 다 왔어. 아, 다 왔다니까. 아, 이거 봐, 준심이. 응? 벌써 다 왔어요? 어? 아저씨 인력끄만 타면 잔다니까. 아저씨 인력끄 끄는 솜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치, 아저씨? 그래. 여기 있어요. 고마워. 이건요? 아, 아이고, 나 이런 돈 안 받아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아, 저거 쉴 때도 그러네. 저 다음부터 이름 준심이 안 태울게요. 밤참이라도 사자합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 저거 쉴 때도 그러네, 참. 이러면 아저씨 날 욕하는 거예요. 자, 응? 받아둬요. 수고했어요, 아저씨. 나 이거, 아저씨, 이봐, 준심이. 한번 쳐보지. 네, 네. 둥둥 내 사랑, 어 둥둥 내 사랑아, 저리 간 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 오늘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콧눈태를 보자, 망그도 서으라이 속을 보자. 너와 나와 유정 언니 어찌 아니가 다정하리. 우리 연분은 천정이니 만년 간들 변정될까. 허둥둥 내 사랑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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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 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손마 둥둥 내 사랑이야. 잘한다 잘해. 잘한다.
밥은 아랫목에 국은 솥안에 있어요. 지를 하리 있더라도 도와줄 의사 선생님을 만들고 말게요. 엄마. 의사를 만들고 말게요. 엄마. 엄마. 의사를 만들고 말게. 엄마. 도와줄 의사 선생님을 만들고 말게. 한잔 입에 안 되는 사람이 이런 내기 유판에 끼어들 것 같은가? 저것 좀 봐. 응? 뭐? 여배우 데모지? 남녀 약간. 얘 도아야, 우리 당장 가보자. 난 말이야, 그 허신 씨와 상대해서 춤 한번 춰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얜 뭐 하고 있어? 당장 가보자는데. 들어가. 한번 불러봐. 계세요? 예, 들어봐.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렇지, 둘, 둘, 셋. 넷, 둘, 셋. 연실아. 포스터를 보고 왔는데요. 학생들인가?
네, 학생들이에요. 그래. 도아야, 저기 허신 씨. 어머. 둘 셋, 돌고 둘 셋, 둘 셋, 돌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정말 배우가 되겠단 말이지. 하나 둘 셋. 네, 뽑아만 준다면요. 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줄 몰랐어 얘. 어, 얘 당장 배우가 된 것처럼 그러네. 연습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단박에 승낙받은 게 어디니. 아, 근데 걱정이야. 뭐가? 아버지가 알면 허락 안 하실 텐데. 하긴 네 아버진 네가 의사 되는 게 원이시니까. 사실 난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차라리 너처럼 춤이나 배웠으면 좋겠어. 도아야, 응? 당분간 아버지를 속이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잖니. 연습도 늘 방과 후에만 하는 거니까 네 아버지가 알도리도 없을 게고. 그럴까? 나도 언니한테는 얘기 안 할 참이야. 배우가 되기만 하면 기생노릇 같은 건 안 해도 될 테니까. 그래, 나도 아버지한테 비밀로 할래. 약속이다? 응, 약속. 가자. 아저씨. 예? 상일 타신 아저씨를 과연 다르시구만요. 그때는 어릴 때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치도 않았다면서요? 아, 그렇다마다요. 곤번의 169군이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3등을 먹었다고 해서 아주 웬동디가 떠들썩했거든요. 아, 상을 뭘 타셨는데요? 저 대문짝만한 상패에다가 부상으로 당한 광복 한 피를 받았다고요. 오나. 아유, 좋은 것도 잠깐뿐이었어요. 그 이듬해 그 광복으로 다 마누라 시신을 싸고 말았으니께. 아휴, 난 무슨 팔자를 타고 났어. 된다는 게 하필이면 사내들의 조롱까지요. 아이고, 저, 난 무슨 팔자로 인력국군이 됐겠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난 그렇다 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연실이까지 기생학계에 보냈으니. 아저씨는 그래도 도화 공부시켜 놓으면 말년엔 허강할 거예요. 아이고, 나 그간테 독보자고 악자고로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더 큰이 의사 선생님 되면 저 인사받고 저 사람한테 대접받으라고 그래서 일지실 열심히 하는 거지. 도화도 아저씨의 그 공을 알 거예요. 다시 그게 아니고 자 따따 따다닥 따따 따다닥 고개 돌리고 따따 따다닥 그래 그렇지 다시 또 똑같이 따따 따다닥 따따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따따 도아야, 도아야. 왜 그러세요, 아버지? 코피 봐라, 코피. 어? 응? 코피. 학교 공부가 고된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잠꼬대를 하면서 코피까지 흘릴 리가 없지 않냐? 제가 잠꼬대를요? 응, 저 그렇다니까. 뭐래더라? 그저 하나 둘 따따따? 뭐 그러더구나.
하나 둘 따다다 하나 따따 둘 둘 따다다 하나 따다다 넷 둘 따 도대체 학교에서 뭘 하길래 코피까지 쏟는 게야? 아니라니까요. 아니기는. 아 그리고 그 따다다는 또 더 뭐야? 응? 과외 활동을 좀 해요. 과외 활동이라니? 아, 춤을 배운단 말이에요. 춤을? 네. 그런 거 다 걷어치워라. 코피까지 쏟으면서 그런 거 할 거 없다. 사람 말이다. 건강이 제일이야. 난 네 엄마 때문에 혼이 난 사람이다. 당장 걷어치우고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게야. 너 애비 소원이 뭔지 알지? 네, 알아요. 알면 그만둬. 춤 같은 건 응? 알았느냐고? 네, 알았어요. 자, 안녕히 계세요. 도아야, 아니 얘가 어딜 갔나? 에? 얘 도아야, 응?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라니? 허신 씨 말이야. 응? 너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긴? 이번에 공연할 달 뜨는 무렵이란 악극의 주인공이래. 응, 그렇대. 그 사람이 널 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 얘가? 도아야, 그 사람 널 좋아하나 봐. 이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안녕, 어, 내일 보자. 저기 도아.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네? 왜요? 도아하고 얘기라도 나누고 싶어서. 도아. 도아가 옆에 처음 올 때부터 난 도아를 좋아하고 있었어. 도아. 어머, 왜 이러세요? 어머. 도아. 이러지 마세요. 됐어. 저 연실이하고 연실이가 구경을 가졌어. 연옥이라는 장충강 기생 동생 말이지? 네. 아 그런 애하고는 왜 쏠려 다니는 게야? 기생학교 다니는 애하고. 잘못했어요. 인사가 난 오늘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저녁 나절부터는 늘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잠꼬대라고 코피까지 흘린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랬지. 애비 마음도 모르고 어딜 그렇게 싸다니는 게야. 미안해요 아버지. 그래 자 어서 들어가자. 에? 다음부터 그런 애하고 놀지 마라. 넌 의사 선생님이 될 사람 아니냐? 아, 방구를 싸다니다가 불량배한테 희롱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마시라는데. 네 아버지. 그래 어야 자 어야 좀 마셔. 응? 마시라는데. 뭐하고 있니? 얘 좀 봐. 아, 왜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옷도 갈아입지 않고. 나 그만둘까 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만두다니? 아마추어 협회 말이야. 배우는 아무이가 된다는 거. 아, 왜? 왜? 허신 씨하고 무슨 일 있었니? 싸우기라도 한 거야? 그럼. 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가 왜? 아니. 이건 한약 아니니? 아버지가 지어오신 거야. 밤에 헛소리를 하고 코피를 흘린다고. 매일같이 협회 나가서 춤추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어머니도 없이 나 하나만 바라보고 인력거를 끌어오신 아버지를 속이는 게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난 또 왜 그런다고. 아이,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안 나가겠다는 거니? 예, 예. 지금 그만두고 싶으면 공연이나 끝난 다음에 그만둬야지. 넌 막이 오르면 허신 씨와 듀엣으로 춤을 추기로 돼 있지 않니? 애써 연습한 공연을 망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딴 애들은 네가 허신 씨와 함께 춤추는 거를 다들 부러워하는 판인데. 허신 씨 안 봐도 된다는 거야? 까불지 말고 어서 옷이나 갈아입고 나가자. 아이 어서.
난 이번 공연의 긍지를 가지고 있어. 이번 공연의 밑바닥엔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족의 의지가 숨겨 있거든. 난 무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결을 소리쳐 보겠어. 춤을 통해서나마 잠자는 민족권의 불을 지르겠단 말이야. 도아, 우리 함께 손잡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거야. 왜 대답이 없지? 전 의사 공부를 해야 돼요. 의사 공부? 네. 제가 의사가 되는 것이 아버지 소원이거든요. 의사? 좋은 생각이야. 아주 진취적인 생각이고. 서구 의술을 배우는 것도 독립운동에 이바지하는 길이지. 하지만 전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저도 하신 씨처럼 춤을 익혀서 예인의 길을 걷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는 게 죄스럽긴 하지만 전 꼭 훌륭한 예인이 되고 싶어요. 도아. 도아. 의사가 되느냐 예인이 되느냐는 건 어디까지나 도아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야. 중요한 건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게 문제야. 도아의 장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 자신 있는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화신 씨. 도아. 도아. 사랑해, 도아. 화신 씨.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응? 이게 뭐야? 이 한약아니냐? 네. 인지약 아니냐? 전 괜찮아요, 아버지. 보약은 아버지가 드셔야 해요. 자, 인력 거를 끊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요, 잡수세요, 아버지. 이것을? 이 약은 말이야, 너한테 맞춰서 지은 게야. 예비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야. 자, 어서 너나 마셔. 아이, 자, 아이, 아버지. 그래, 예비 생각하는 네 마음 다 안다. 예비한테는 말이야, 니금 마음이 보약이야. 아유, 아버지. 자, 어서 먹어. 아, 어서 마시려도 그러는구나. 자, 아버지. 자, 어서 쭉 마셔. 아, 어서 마셔.
오늘 첫 공연은 궁전의 대성공입니다. 내일은 더 많은 관객이 몰려들 것으로 믿고 자 건배합시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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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드세요. 오늘 수고들 많이 했어요. 도화 씨, 정말 오늘 춤섬신 훌륭했어요. 그래 도화 얘, 넌 어쩜 이렇게 춤을 잘 추니? 정말 감탄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까 봐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 대신 연실 씨는 만담이나 연극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좋겠군요. 멈춰봐! 악극 내용이 불안한 관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주동자를 체포한다. 어이! 헐!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도화야, 어쩌면 좋으니? 호신씨! 학생이 도화인가? 네. 긴자요에서 춤을 춘 일이 있다지? 거라! 학생의 신분으로 그것도 악극단에서 춤을 춘 너 같은 불량 학생은 더 이상 이 학교에 둘 수가 없어. 그건 선생님. 너는 오늘부로 퇴학 조치되었다. 그렇게 알고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니까. 도화야, 도화야, 무슨 일이야? 응, 도화야, 도화야. 나 재적 당했어. 재적? 왜? 도화야, 긴자유에서 춤춘 것 때문에 나 학교 미련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시겠니. 연실아, 어디 가면 좋으니? 아버지가 나도 기생학교 다니고 싶어. 얜 정말이야. 연실아, 어디 가면 좋으니? 아버지한테 어디 가면 좋으니? 얘 도화야, 뭘 꿀물거리고 있어? 아, 꽤 늦겠다. 아버지 먼저 가세요. 제발 같이 가제도. 아, 빨리 나와. 네.
관색이 안 좋아보는구나.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게 아니야? 애비가 걱정할까 봐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아휴, 이 보약까지 먹였는데도 얼굴색이 그 모양이니 아무래도 병원에도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할까 보다. 아픈 데 없다니까요. 그럼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냐? 아니요 없어요. 정말이야? 네. 거기서 반에서 1, 2등 아이가 어디 그렇게 쉬운 게냐? 공부도 중요하지만 몸이 제일이다. 건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있는 게야. 응? 알겠니? 애비 말이다. 이렇게 학생복 입은 너하고 아침에 이렇게 나설 때가 제일로 마음 기쁘단다. 왜? 넌 안 그런 게로구나. 왜? 애비가 인력거꾼이라서? 아니에요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자, 가자꾸나 학교를 깼다. 허신 씨 소식은 들었니? 다른 사람들은 되게 풀려날 모양이던데 허신 씨만은 풀려나기 어렵다던데. 뭐라고? 누가 그러든? 정보주민가 하는 자가 장충간 단골손님이래. 언니한테 좀 알아보랬더니 그 정보주민이란 자가 그러더랬지 뭐니. 그래? 그 일도 그 일이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래. 책가방 들고 나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날 이때까지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오신 불쌍한 아버지를 언제까지고 속일 순 없지 않니? 그러게 말이다. 연실아 어떡하면 좋겠니? 기회를 봐서 아버지한테 털어놓는 수밖에. 안 돼. 그럴 수 없어. 아버지를 실망시킬 순 없어. 실망하실 아버지를 어떻게 보니? 학교에서 퇴학 당한 걸 아시면 발작 뛰실 거야. 도아야. 아저씨도 어지간히 속 썩었겠어요. 아휴, 철도 없지. 아, 글쎄 우리 연실이랑 도화가 그렇게 하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아, 뭘? 아, 도화가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도 모른단 말이요? 퇴학이라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 아, 도대체 뭐가 어쨌다는 게요? 아, 도화가 긴자회에서 춤을 추고 학기에서 퇴학 당한 걸 여태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긴자회에서 춤을? 그렇다니까요. 보름도 더 된 일이라는데 도화가 아저씨를 속였구만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걸 그게. 웬일로 아버지가 이렇게 일지. 다녀왔어요 아버지. 매일 아침 제 가방을 들고 학교 가는 중인데 내느라고 네 마음이 늘 오죽했겠냐.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도 의사 공부 시킨다고 술도 안 먹고 하셨군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선처해 주신다면 다시 그런데 어르신도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교감 선사님. 기생만 태우고 다니는 양반이 되나서 딸 같은 건 어떻게 되건 상관 안 했다 이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애미도 없이 그지 그가 하나만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절대로 교감 선생님 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애원합니다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없게 됐어요. 당신 딸은 학칙에 의해서 그렇게 퇴학 처분된 거예요. 그러게 이 사람을 보아서라도 그의 장례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손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교감 선생님? 이거 놓으세요.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 사람이 미쳤나?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으니 돌아가서 인력 꺾을 생각이나 하세요.
덕구잖아 이지망엔 어쩐 일이게. 왜 술이라고는 입에도 안 대는 사람에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니 말이야. 생살이라는 게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살 필요 없다고 생각했네. 이제 사람 이제 설설이 났구만 그래. 이제 한 잔 더 주어. 받아 받아 저 받아. 아버지 저 때문에 속상하신 거 다 알아요. 그렇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술만 잡수시면 어떡해요. 술은 먹고 싶어서 먹을 줄 아냐? 다 안다니까요 아버지 마음. 아니다 그게 아니야. 친구들이 하도 권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만 들어가요 아버지. 그래.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을 거니? 그럼 어떡하니? 허신 씨 면회라도 가고 싶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도 없고. 도아야. 응? 실은 나 너한테 중대한 소식 가지고 왔어. 뭐? 허신 씨가 탈출을 했대. 뭐? 널 만나고 싶대. 저녁 때 너하고 만나곤 했던 정자에서 기다린댔어.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어요. 나보다도 도아가 고통이 컸겠군. 연실이한테 도아가 잘못된 걸 들었어. 도아 자신도 자신이지만 아버지 실망이 얼마나 크셨겠어. 다 나라 잃은 서름이지.
나 여기 떠나기로 결심했어. 여길 떠나다니요? 어차피 쫓기는 몸이니 선배 동지들이 허락하고 있는 상해로 갈 생각이야. 상해? 어때? 나하고 같이 떠나지 않겠어? 상해를요? 기왕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마당이니 자유스러운 곳에 가서 원대로 의사 공부라도 하는 것이. 왜? 그럴 마음 없어? 가고 싶어요 나도. 하지만 아버지를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전 아버지를 또 실망시켜드리거나 걱정하게 할 수도 없어요. 도아, 용기를 가져. 아니요, 전 못 가요. 도아. 허신신 꼭 가야 되나요? 이미 동지들을 따라가기로 했어.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자금이? 상해까지 가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거든. 걱정인가? 정 의사를 만드는 게 소원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어. 아니, 딴 방법이라니? 내가 단골로 모시는 손님 중에 병원 원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런데 그 원장님 말에 따르면 말이야, 한 2, 3년 간업으로 고생을 하면 의사 시험을 보는 자격이 생긴다는 게야. 그럼 기왕 학교에 다닐 수 없으면 간업으로 취직을 했다가 의사 시험을 보면 어떤가, 이런 소릴세. 간호부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말게. 자네 딸 도화는 얼굴 이쁘겠다, 공부 있겠다. 그러지 않아도 차만 샥시만 했으면 그 원장님 병원에서도 뽑아주겠다는 게야. 에? 아니, 그게 정말인가? 나 이 사람, 그 자네가 하나밖에 없는 딸 때문에 낙담해 있는 게 안 돼서 내 그런 길이라 또 알아온 거란 말세. 이 사람 용서비 고맙네. 내일이라도 당장 서두르겠네. 그래, 어떠냐 내 생각은. 간호부라는 게 쉬운 직업은 아닐게요. 잘은 모르지만서도 아픈 사람 시중드는 일이니 말이야. 간혹 피고름을 받아야 하는 일도 있을 게고, 게다가 애비하고도 당분간은 떨어져 살아야 할 게고. 저 아버지. 도아, 나하고 같이 떠나지 않겠어? 자유로운 곳으로 가서 원대로 의사 공부도 할 수 있을 거야. 뭘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너하고 떨어져 사는 게 서운하긴 하지만 고진감내라고
병원에서 몇 년 의사 공부를 하고서 시험을 보면 단박에 의사가 된다더구나. 의사 시험이 아무리 힘든단들 내 시간 가지고 못할 게 뭐지? 안 그러냐? 제가 가면 아버지 초석 진진. 그런 걱정할 거 없다. 애비 손으로 직접 지어 먹어도 되고 정 어려울 땐 매식이라도 하면 되는 게야. 도아야, 애빈 말이다. 네가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고생도 견뎌낼 수가 있어. 아버지. 그래. 애비 걱정은 애비 걱정 조금치도 할 거 없어. 연실아, 연실아. 고생이 심하구나. 아니야. 저 이거 받아. 뭐니 이게? 허신 씨가 전해달라는 거야.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곤 했던 그 장소에서 오늘 밤 10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은 만나서 하기로 합시다.
언제 떠나시는 건가요? 자금 때문이에요? 쉽지가 않아. 1차로 동지들이 떠났는데도 따라가지 못했어. 어떡하죠? 이러다 붙들리기라도 하면 내 꿈은 영영 사라지고 말 거야. 화신 씨, 그 돈 제가 어떻게 마련해 볼게요. 아니야. 도아한테 그런 걱정하게 하려고 만나지 않은 건 아니야. 알아요. 그건 알아요. 도아가 무슨 수로 그런 자금을 만든다는 거야? 월급도 없는 수수카나온이라면서. 아이고,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게 도화 입성인데 좀 전해주시겠소? 네? 나 이 도화의 애비 되는 사람이옵시다. 아, 그러세요? 아니, 근데 도화 병원 그만둔 거 모르세요? 에? 도화가 병원을 그만두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벌써 한 달도 더 되는걸요. 한 달도 더요? 네. 아가씨가 뭘 잘못하시고 계신 모양이구만요. 아, 걔가 여기 없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도 안 온 애가. 어머, 아니, 모르셨어요? 도하 극장에서 춤추는 것을. 뭐요? 도하가 극장에서 춤을 춘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젠 안 그럴게요. 아버지 뜻대로 병원이라 할게요. 아버지 사정이 있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아버지. 의사로 만들려는 내가 잘못인지도 몰라. 다거라, 다. 어여, 다. 어서 타란 말이야. 어서 타고 가잔 말이야. 어서. 자, 어서 타니까. 자, 어서 타. 어서 타.
불효 여신 의사 되기를. 이름조차 새길 수 없다니. 도와야 예비의 원은 널 의사를 만드는 게요. 의사 선생님이 된 널 내 인력거에 태우고 다니는 게 이 애비의 소원이요. 많이 맺히셨겠지만 도화가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길은 이쯤밖에 없어요. 아버지